미래가 설레요. 나도. 미래가 왜 설레이냐면은 뭔가 우리의 멤버가 하나가 더 들어온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진처럼 키울 거야. 안녕. 안녕. 우리 10만 유튜버야. 안녕. 10만 유튜버 된 기념으로 구독 안 누른 사람 구독과 좋아요. 아 이렇게 10만도 축하해주고 임신도 이렇게 축하해주다니 진짜. 아유 DM도 엄청 많이 왔어. 아 진짜 언제 70명 들어왔다고. 70명이나 들어와. 여러분 감동이었어요. 나 여러분들 올리고 싶었는데 그게 됐나 몰라. 엄청 큰. 근데 이제 잘린 부분도 은근 많아. 잘린 부분도 많고 강태도 울었어 사실. 우리 엄마랑 통하면서 울었어. 어머니, 어머니 눈물 날 것 같아 이러면서 우는 거야. 우리 나한테는 안 울었는데. 아니 내가 계속 울먹거렸는데 이 팀은 앞에서 자꾸 갈짱거리는 거야. 배를 엄청 먹으려고. 눈물이 다 들어갔잖아. 그리고 귀자거든요. 태명이 제가 지었어. 이건 좀 독단적으로 제가 짓긴 했는데 귀자라고 지은 얘기와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잘 못 켰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제 내가 방송을 진짜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임신을 하고부터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입덧도 좀 심해. 내가 심해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입덧약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할 때 이제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 여러분들한테 화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열도 많이 나. 기초 체온도 올라간대 임신하면은. 근데 내가 워낙 더위를 많이 타는데 여기서 기초 체온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내가 컨디션이 완전 꽝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방송도 많이 안 켰다는 핑계를 한번 대봅니다. 너 얼마나 아이스크림 줬으면 애들이 이렇게 치근덕거리냐? 얘는 원래 치근덕거리는 자. 봐봐 뒤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많이 긴장되고 아직 초창기이긴 한데 애기가 태어났을 때 나 티몬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 아 여러분 그런 것도 얘기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알았지만 나는 임신을 알고 한 달이 넘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임신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출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물론 지금 애가 초기지만 우리 가정이 되게 특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이 특수한 환경에서 애기와 동물들이 합사가 잘 돼야 된다는 이 생각이 지금 너무 강해요. 솔직히 저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동물들한테 맞춰서 할 거예요. 애기도 애기와 나의 건강이 우선이지만 어쨌든 그 첫 번째와 동시에 있는 거는 얘네들과 함께 같이 어울러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엄청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6주 뒤에 이제 성별을 확인할 수 있대요. 6주 뒤에. 맞지? 지똥만 해! 와 심장소리 근데 엄청 빠르더라. 근데 제일 관건은 여러분들도 알죠.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공부 많이 하세요. 미역계 특성.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너무 미래가 설레요. 나도. 미래가 왜 설레이냐면은 뭔가 우리의 멤버가 하나가 더 들어온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진처럼 키울 거야. 애기들이 동물을 되게 함부로 잡아 몰라서.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잘 키우고 싶어요. 전 동물을 생각하는 아이로.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어. 걔는 아니 귀자는 이미 우리 집에 들어왔잖아. 동물을 사랑해야 돼. 일단 우리가 제일 걱정인 거는 일단은 출산을 하되 이제 티모니? 응, 티모니가 잘 받아주길 바래야 돼 우리. 티모니는 근데 본능이 있어서 우리 가족. 근데 그래 또 테라가 대장이다 보니까 출산을 하면 이제 이뻐해 주는 경우가 있을 거야. 맞지?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그 동물은 진짜 예측할 수 없어. 우리 애들 다 티모니 빼고 다 착하다고 하잖아? 진짜 동물은 예측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거는 보호자가 진짜 잘 케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부터 되게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극한 상황과 항상 그런 거를 대비하고 있어. 태몽? 태몽 꿨다. 근데 태몽은 제가 꿨어요. 완전 이만한 손가락 두 마디만한 얇은 실밴들이 한가득이 바닥에 막 우글우글 거렸어. 반디랑 흙이랑 섞인데 근데 빨간 색깔, 검은 색깔, 흰 색깔 이러면서 완전 뚜렷한 실밴 완전 이쁜 애들이 엄청 많은데 그 제가 손가락을 한 마리 찝어서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주 이야기 해줄게. 사주 때문에 지금 막 댓글 막 남기고 있는데 이분이 내가 연초에 한번 리뷰 많은 순으로 누르다 보니까 이분한테 한번 통화를 했었어. 근데 그때 그분이 똑같이 날짜를 알려주셨어. 6월에서 8월 이렇게 하면서 그때가 연초 1월인가 1월이었을 거야. 1월에 내가 사주를 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궁금해서 제가 한번 전화로 처음 해본 거야 전화 사주를. 근데 그때 제가 시험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돈 아깝다고 하지 말랬어. 철학관 그 보셨던 선생님이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어차피 안 생기니까 이 날짜에 맞춰서 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사주를 볼 때 진짜 전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날짜를 듣고 이때 좋대라고 하는데 나는 1월이었잖아. 그러니까 6월에서 8월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컨텐츠가 좀 없어서 사주를 보는 거 이사 날짜 잡고 혼인신고 날짜를 잡으려고. 근데 그분이 저를 기억을 못했어. 왜냐면 번호가 바뀌었어 그 사이에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시험관 이런 거를 잘 모르시고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을 때 그때도 날짜를 똑같이 말하신 거야. 6월 5일에서 8월 6일인가? 그 사이에 임신운이 약하게 들어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나한테 그 말을 해서 혹시 임신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라고 했어. 왜냐면 내가 방송 중이어서 그분한테 거짓말 주고 아니요 지금 임신 안 했는데 이번 연도면 어느 운이 좋아요? 내가 그냥 물어본 거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랑 방송하고 그날 늦어서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다시 안 하고 다음날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 내가. 그래서 문자로 드렸어. 아 저 죄송한데 어제 방송 중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산 얘기를 많이 들었다 보니까 이제 그분한테 조금 물어보는 게 싶어서 근데 바로 전화를 주라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6월 5일부터 임신을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병원을 가서 했으면 6월 8일이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그분의 그 견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거니까 뭐 믿든지 말든지 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이 유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제가 안일하게 임신이 아닌 줄 알고 병원에서 주는 약도 4일이나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왜냐면 임신운에 들어왔고 정말 임신운이 약한데도 들어온 거면 정말 귀한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여기서 들었죠? 귀한 자식이다. 귀자. 그러고 지금 임신하면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셨어. 사실 신기하긴 해요. 날짜를 맞추시긴 했어 그분이. 이번에 근데 진짜 아들이면 아 거기 조금 용한 거기는 용한 곳이에요 정말. 아 여러분 나 똥 싸고 올게. 너 방송 거기서 아 이제 방송 이제 그만하다. 22분에 아 빨리 나 똥 여러분 똥 쌀 것 같아. 아 나 나도 지금 똥 쌀 것 같아. 소리 난다고 막 파바박 품 봐봐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오늘 진짜 다 축하해 주셔서 10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잠시만 알았어 빨리 말해. 내 폰 갖고 와 일단. 아니 소리 난다고 설사 소리.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 빨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나는 딱 그게 생각이 계속 나는 게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아기 침대 있잖아. 원목 침대라 해야 되나? 굴러도 못 넘어지게 하는 못 떨어지게 하는 그 침대. 근데 거기 이제 고양이들이 와서 막 쳐다보고 있어. 되게 이쁘고 해주고 싶은데 손이 막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안 돼서 막 이러는 거. 그런 장면 생각하니까 빨리 낳고 싶어. 너무 예쁘고. 근데 육아는 강퇴가 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영상 우리 과거 영상 보면 내가 강퇴한테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강퇴가 나한테 뽀뽀하려고 했을 때가 있어. 그때가 귀자가 생긴 걸 알아서 나한테 이틀 동안 애정 표현을 엄청 해준 거야.